이 동양대 봉사활동과 관련돼서도 정경심 조국 부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양대 봉산날 집 근처에서 카드 결제,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가 2012년 1월에서 2월 동양대 영화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검찰과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양대 첫 수업이 2012년 1월 14일. 그런데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본인 카드로 햄버거를 구입한 내역이 있다. 그리고 15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피부 미용실에서 카드를 긁은 내역이 있다. 동양대 수업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서울역에서 햄버거, 동양대 수업 갔다가 15일은 또 부산까지 가야만 가능한 동선이고. 자, 이 28일 동양대 세 번째 수업. 조민 씨는 영주에서 최소 하루는 잤다라고 진술했는데 27일, 29일 서울에서 카드를 쓴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 동양대 두 번째 수업 2012년 1월 21일, 네 번째 수업 2월 4일 모두 서울 집 근처 식당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서 재판이 가능하자라는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영화 에세이 수강한 학생 5명과 행정직원, 수업 중에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고, 재판부는 결국 조민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건 역시 신성한 법정에서 뭔가 법무부 장관의 부부와 자제와 카드 내역서와 동양대 직원들이 뭔가 진실게임을 하는 양상입니다. 저게 바쁘게 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예컨대 오늘 동양대가 있는 영주에서 수업이 있는데 아침에 햄버거 먹고 동양대 수업하고 다음날 부산 가서 또 피부 미용실 관리하고 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동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서울역에서 뭐 패스트푸드를 먹었다고 하니까 서울역에서 먹고 나서 뭐 기차를 타고 뭐 어디까지 가서 이동이 가능한 동선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왜 영주에서는 한 번도 저 카드가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특히 영주에서 최소 하루는 잤다고 했는데 1박 2일의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가 됐든 영주에서 카드를 쓸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것이 재판부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단지 저것만으로 그날 당시 영주에 없었다라는 걸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추가로 이제 그 봉사활동이 있던 날, 수업이 있던 날, 그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 그 누구도 저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라는 증언이 있었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조민 씨를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수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때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렇다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윤 총장 탄핵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김두관 의원이 결국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당시에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 내지 압박을 했다라는 이른바 강요 위수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물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팀 1심 판결 후 위증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수사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 요구대로 해달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최성애 총장이 밝힌 바 있어서 자 이게 강요 미수 혐의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와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성애 총장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기억나시는 않는다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정 교수님 잘 알고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그 상을 준다면 분명히 기억을 하지. 정 교수님이 계셨던 그 센터에서 총장님 명의로 그런 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을까요? 총장님 모르게?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번호가 달라요.
통화하실 때 총장님이 발급해 주신 거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나요? 제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기억이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왜 동양대 총장에 그때 당시 전화를 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해명 들어보시죠. 저는 전화를 해서 대장을 확인하셨나, 그 대장의 조민양 그 기록이 없었다는 거, 정경심 교수를 채용할 때 조국의 배우자인지 아셨냐, 언제 아셨냐, 조민양 표창장과 관련해서 뭐 이제 봉사활동을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아시는 게 있으시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네, 그럼 진짜? 제가 최성애 총장에게 뭘 줄 수 있죠? 뭘 줄 수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유가 되려면 내가 최성애 총장에게 뭘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고. 경위를 좀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경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제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겠네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당사자들은 그냥 확인해 본 차원에서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내가 유튜버 언론이기 때문에 취재차 전화를 했다라고도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확인하려고 혹은 취재하려고 전화를 받았다라는 최승희 총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두관 유시민으로부터 정경심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불쾌했지만 장관다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위축됐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와 자기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를 써야 하니까 웬만하면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라고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전화를 받은 최성애 총장은 그때 당시에 이건 압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한 대목인데 회유 혹은 강요 미수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건 법률가가 아니라서 뭐 분명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강요 미수가 될지 회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표정장이 어디서 생겼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과거 일로부터 반출해서 미래에 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전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위해서라도 적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김두관 의원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얘기가 지금 본인들이 해명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묻어져 버리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수사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또 다른 저런 일이 생기는 거고 최성애 총장 저렇게 해서 결국엔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고 총장직에서 물러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분명히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표창장 사진 파일은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준 거고 조민 씨는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뭐 루돌프 썰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그냥 역사에 남게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을 위해서라도 저는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놔야 이게 앞으로라도 누구를 우리 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윤태곤 시장님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총장 탄핵론을 강조하는 게 혹시 이건 때문 아니냐라는 뭐 일각의 관측도 있던데요. 근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자 통화를 한 건 팩트지 않습니까? 예. 다 인정하니까. 근데 사실은 패덱지대 있죠. 말하는 사람은 나 뭐 물어본 거다라고 하고 들은 사람은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게 뭐 흔한 일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강요미수죄라는 죄는 되게 흔치 않아요. 근데 최근에 아주 크게 불거졌죠.
한동훈 검사장 건에 대해 가지고 강요 미수죄로 해가지고 이 기자는 전 기자는 구속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지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강요 미수에 대해 가지고 막 세게 걸어놨던 게 이 사건에 대해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과거 같으면 별일이 아닌데.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내가 무슨 힘 있는 사람이냐. 힘도 없는데 뭘 주고받을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근데 제3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컨대 그 김경록 TV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인멸 판결로 해서 그분은 이제 유죄를 받았죠. KBS의 김경록 TV 인터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게 결국은 뭐 저 방심인지 언론 중재인지에서 별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직후에 KBS의 그 당시의 법조팀은 공중 분해됐어요. 예. 새 팀이 들어와 인사가 됐거든요. 남들은 유시민 이사장 정도면은 되게 센 사람이라고 되게 센 사람이다는 거죠. 자기는 예.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자 과연 되게 센 사람이 강요 미수로 수사받을 수 있게 될는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